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사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집 소개를 해달라는 댓글들이 많아 랜선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상 올리면 아무도 안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취 10년 경력의 제가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직접 음식점에 걸어갔다 오는 짠돌이인 제가 구매해도 후회 없이 사용한 자취 꿀템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근데 뭐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가봅시다. 이곳은 제 침실입니다. 건실한 남자의 침실은 함부로 공개하는 게 아니랬는데 침실에 있을 꿀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아이템은 불을 꺼야 보입니다. 바로 암막 커튼입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쓰던 암막 커튼인데 저같이 밤낮이 자주 바뀌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사야 하지만 생활 패턴이 규칙적인 분들에게도 하나쯤 있으면 절대 후회 안 할 아이템입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들어사는 저처럼 자취하고 잘 취하는 남자는 못 박지 말고 봉으로 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집에서 운동하겠다고 팔굽혀펴기 기구랑 요가매트 샀는데 돈 아까워서 한 번씩 하긴 합니다. 체중계는 몸무게 관리하려고 샀는데 고장났는지 숫자가 점점 올라가네요. 여긴 제 옷장인데 옷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꿀 아이템은 혼자 지내는 남자들을 위한 아이템인데 바로 섬유 향수입니다. 누군가 놀러 왔을 때 개밥 신내 제거용인데 옷이랑 이불 등등 여기저기 착착 뿌리면 효과가 제법 있습니다. 세 번째 꿀 아이템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탈모 샴푸 아닙니다. 바로 변기 클리너인데요. 집게랑 같이 세트로 오는데 쓱쓱 닦으면 잘 닦이고 그대로 변기로 내리면 돼서 편합니다. 침실 화이트 보드 위에 이것은 테라밴드인데 거북목 치료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여기까지가 침실이었고 아 그런데 매번 저희 집에 누군가 놀러오면 꼭 하는 말이 이거 왜 안 떼냐고 하는데 이거 있으면 매일매일이 새집 같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 오기 전 배웠던 피아노와 이사 기념으로 부모님이 선물해준 쇼파와 식탁이 전부인데요. 냉장고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 보조제인데요. 내 몸이 조금 사가가는 것 같아서 뭐 좀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오메가3 종합비타민 비타민 D 추천합니다. 네 번째 꿀 아이템은 디퓨저 입니다. 내가 냄새에 예민한가? 싱크대에도 거실에도 침실에도 모든 방마다 하나씩 두는데 남자 혼자 산다면 호레비 냄새 제거용으로 꼭 추천합니다. 너는 냄새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본인 코가 마비돼서 본인 코에서만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는 다이어트를 위한 흑미 햇반과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취생 꿀템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제가 2021년 최고 잘 샀다 생각하는 물건인데 바로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하니까 조기구이 먹고 싶네요. 자취할 때 책으로 라면 받침 쓰지 말고 이런 거 몇천 원이면 구매하니 하나쯤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라면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엔 라면 먹고 갈래? 가 아니라 고양이 보고 갈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야옹 여기 있지 라고 한다던데 맞나요? 아 여러분들도 모르겠군요. 머그잔과 시청자분은 소주잔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런 플라스틱 소주잔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 컴퓨터 방입니다. 이 책상은 저렴해서 3개나 샀는데 게임하면서 4D 느낌 살리고 싶으면 추천합니다. 제 목은 마냥 엄청 헐렁헐렁합니다. 이건 CDG 의자인데 제일 저렴한 라인입니다. 10년 동안 자취했는데 20대 후반이 돼서야 느낀 것은 침대랑 의자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거 살짝 포기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곳은 제가 구매했던 게임 장비들, 블리자드에서 선물 받은 굿즈들,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부 리뷰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화장실인데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규조또 발매트 강추합니다. 저희 집에 누가 놀러와서 까끌까끌한 느낌이 먼지가 있는 것 같다고 물에 빨아버려서 새로 산 기억이 있는데 뭔지 아닙니다. 털이 있는 발판이 금방 냄새나고 때타서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여기는 거실 화장실인데 저는 거의 쓰지 않고 놀러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구매한 반신욕 덮개와 반신욕 물 온도계, 반신욕 입욕제까지 구매했는데 반신욕 딱 두 번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반신욕 꿀팁은 물은 배꼽보다 살짝 위로, 물 온도는 38도에서 39도 사이에 맞추면 적당하다고 하네요. 아 맞다, 제가 이 화장실을 쓸 때가 한번 있는데 바로 코털을 깎을 때입니다. 코털은 뽑으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성에게 점수 따기 힘든 우리인데 코털까지 있으면 나가리이니 꼭 관리합시다. 이곳은 제 방음 부스가 있는 방인데요. 이 매트리스와 이불들은 이사하기 전에 쓰던 것들인데 친구들 놀러오면 자는 용도입니다. 저 소파베드는 산지 2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네요. 제 방음 부스에 여섯 번째 꿀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선 정리함입니다. 저 작은 상자 안으로 컴퓨터가 있는 공간을 정말 깔끔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선 정리함이 없는 컴퓨터 방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여기 안에는 개판입니다. 이 의자도 CDG 의자입니다. CDG 의자가 뭐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부품 하나가 하자가 있었는데 기사 두 분이 오셔서 정성스럽게 교체해주고 가는 것 보고 감동받아 하나 더 샀습니다. 현관에는 간단하게 분리수거함과 마스크 거리가 있습니다. 음식이 딱 맞게 왔네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다이어트 중이라 쫄면에 삼겹살입니다. 음식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아이템들은 실용성도 있겠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고민들을 들어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낮아진 자존감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다 보니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면 내 인생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고 자존감은 더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깊이 땅을 파야 하고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1km부터 시작해야 되고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로또를 사면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 작은 습관들, 작은 부분들에서 내 삶의 질을 높이려 하다 보니 하루하루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 때 깔끔히 개어놓은 이불을 보면 뿌듯하고 밥 한 끼 혼자 먹더라도 햇반에서 밥그릇으로 옮겨와 먹는 것이 나를 대접해주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의 랜선 집들이 겸 꿀템 소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참,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탈모약을 먹다가 끊었었는데 다시 먹어야 할까요? 삭발을 할까요? 진지합니다. 식사 후 무제한 아메리카노는 국룰이죠.